좁고 오래된 그들의 아파트. 우리의 눈에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도시의 길과 맞닿아 풍요로운 공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쌓여 개성이 느껴지는 오래된 아파트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좁은 땅에 많이 지을 수 있었던 아파트는 우리에게 분명 의미 있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던 길이 아파트를 위한 터가 되고 대대로 살아왔던 집터 위에 층층이 쌓은 건물을 세워도 박수치고 환호했던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허물고 다시 짓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아파트는 점점 더 몸집을 불리고 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 단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n gérant ce qui a été fait jusque-là. C'est ça le défi, je dirais, politique, urbanistique et d'aménagement. Et d'ailleurs, en effet, comment dirais-je, les réflexions en Corée du Sud sur la ville, sur les espaces, etc., sont quand même assez sont dynamiques. Et on propose, on travaille sur d'autres types de modèles de logement. Même si on reste dans le collectif, on peut tout à fait rester dans du collectif dense, mais proposer des choses plus variées, plus soignées, plus différentes de ce qui a été construit dans la période que moi je décris. 빠른 스마트폰이니 인터넷 같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찰에 묵으면서 며칠 동안 뭐 좀 마음의 수양을 한다. 혹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에 여러 가지 길을 걷는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새롭게 등장한 우리 사회의 트렌드라고 하면 그게 당연스럽게도 도시를 만드는 일이나 아파트를 만드는 일이나 건축을 만드는 일에 적용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왔던 20세기 중후반부의 그 바쁜 아파트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속도에 관한 문제죠.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21세기에 가져야 될 태도 같은 것이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이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골목 하나하나에 달동네의 역사와 주민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곳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원래 있는 집들과 새로 들어설 아파트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이 동네는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이 처음. 한국인 처음. 처음. So this is the main, this is the main, yeah. main street, huh? In the yeah, this is the main street, and then. 아파트 이후라는 주제로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에게 이곳의 개발 철학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At this, 시간의 흔적, 오가는 길이 살아있는 동네와 아파트의 공존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아파트를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한 지금 그 해답은 바로 여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Let's make a deal to not get carried away.